자, 오늘은 세이지 도구를 이용한 수학 교육이란 제목으로 박강희 유지든 팀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6조 발표를 맡게 된 유지준이라고 하고, 그 프로젝트는 세이지 도구를 이용한 수학 교육이라고 저희가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담당 교수님은 이상구 교수님이시고, 저희 연구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연구 동기는 수학사 수업 시간에 저희가 배운 세이지를 이용한 수업과 PBL 보고서를 이용한 수업을 고등학생들에게도 적용을 시켜보자고 일단 취지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장점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점에서는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이 학습 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학의 흥미를 키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뭐였냐면, 수학, 우리가 수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과정에서 지금 수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저기 외국과 또 특히 한국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쭉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수학 상황을 볼 때 그 뭐라지 수학 포기 수포자 문제 등등이 많이 계속 제기되고 Q&A에서 우리가 많이 토론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걸 극복해야만 수학 대중화가 가능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필드상이건 무슨 뭐 폭넓은 저변을 기반으로 하고 해서 창조적인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허들이 지금 하는 사람만 하고 거기까지만 억지로 하고, 그리고 현실 문제는 실제로 다루지 못하고 그 손으로 하는 계산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 배리어를 그 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장애물을 그런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금까지 다른 여러 나라들은 공학적 도구를 오래전부터 70년대부터 또 다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그 수학에 대한 거부감, 특히 계산에 걸리는 시간을 많이 절약하면서 본질로 파고들었는데, 우리가 그 공학적 도구에 계속 그 적절한 걸 못 찾고, 그리고 또 비용 문제도 해결 못하고 한 것을 지금 그 비용 문제도 해결하고, 또 그러고 소프트웨어 문제도 해결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바일 그런 환경에서 그 이전에 다른 모든 나라가 해왔던 그런 그 이상의 그런 컴퓨테이션들, 시뮬레이션들, 모델링들이 가능하다는 걸 이번 수학사 과정 과목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그것을 그러면 더 그 중등 수학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 전에 논문으로 나왔던 미적분학을 대학 신입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 공학적 도구를 쓰는 그 모델을 참고해서 중등학교 미적분학 교육에 적용하는 내용을 하고자 한 게 사실은 동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연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목적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고요. 우선 사회는 점점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원하므로 고등학생들에게 일단 미리 컴퓨터 언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학적 관심을 증가시켜줘서 수포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현시켜줌으로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적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상구 교수님이 개발하신 세이지를 통한 미적분학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에서 다루는 이론으로 그것을 재구상해봤고, 그리고 세이지 프로그램과 액션 러닝을 활용한 수업 방식을 채택했고, 고등학교에서 그것을 실습하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그 접촉을 하면서 홍보까지 하기로 일단 목표를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규 교수님의 그 컴퓨팅 사고력 향상과 세이지 도구를 이용한 이용한 수학 교육
이것과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함수의 극한 그리고 삼각함수와 합성함수의 미분 파트를 접근했고 이론과 예상 문제를 푼 뒤에 그것을 세이지로 저희가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일단 잡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 도출된 결론 예상으로 저희는 다섯 개를 구분했었는데 우선 세이지를 활용해서 숫자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숫자만 바뀐 것을 계속 손으로 푸는 그 지루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2번은 손으로 그리기 어려운 그래프 그리고 모형을 세이지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까지 진행을 하려 했습니다. 3번 수학 과목이지만 토론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4번 수학 기호와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로 활용했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거기까지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5번은 Q&A를 활용해서 그 자기 주도적 학습력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했고 창의력과 사고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희가 세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코딩 명령어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일단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표로 정리했고 이것을 이용해서 활용하면은 활용해서 그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6번부터는 고등학교 수학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론부터 정리를 시작했고 저희가 일단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이론과 기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저희가 손으로 풀었을 때 예전부터 저희가 활용했던 방식이었고 이것을 세이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문제를 접근해 보았습니다. 세이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도 볼 수 있었고 링크를 첨부했기 때문에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에 대한 그래프와 코딩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코딩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었는데요. 추가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았고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잘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된 점이 저희가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소스를 활용해서 복사가 안 되면은 일일이 이거를 다시 치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콤마 이런 실수를 하나 하게 될 때 오류가 생겨서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논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의 미분법과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법에 대한 이론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그거에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풀었을 때의 과정과 세이지를 활용했을 때 과정에 대해서 나눠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예시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있고요.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손으로 풀었을 때와 세이지를 활용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에 대해서 우선 답이 같이 나온다는 것을 같이 도출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PBL과 함께 배운 세이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미적분은 고등학교 때 기계적이고 뜻이 없이 공부한 저희에게 놀라운 혁신이었습니다. 우선 박강희 학우는 프로젝트에 제안을 하였고 방향 동기를 정하였고 정리된 문제들에 대해서 세이지를 직접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 내용을 조사하고 참고해서 예제 문제를 손으로 푸는 과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쉬웠던 거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고등학교에 못 찾아간 점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정했을 때는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그 효과까지 보고 현직 선생님들의 생각과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대한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방향을 잡을 때부터 약간 갈팡질팡하고 중간중간 많이 헤맸는데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과 학우분들님에게 감사드리면서 6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